언니 오늘 꼭 봐주세요. 그러네요. 네. 두 분이 되게 친해졌을 것 같아요. 네, 네. 네 엄청 친해졌어요. 편해요. 아 엄청 장난꾸러기예요. 정말. 네. 진행도 발달이. 잘해요. 그러니까. 아 그래? 저 뭐, 여기 이렇게 대단한 분들 앞에서 그런. 죄송합니다. 제 실수. 혼자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가수 장나라 팬분들이 네.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잖아요. 아, 섭섭하네요. 이봐요. 섭섭합니다. 아니 그럼 두 분이 나오셔서 물론 믿고 보지만 조금 더 몰입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. 이게 관전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. 그래요. 아 뭔가요 장나라 씨. 일단 뭐 네. 일단 뭐 장나라가 나오고 이상현이 나오고 제 각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캐릭터들에 조금씩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이제 뒤에 이제 풀리는 이야기들에 조금씩 이렇게 추리도 하실 수 있고 힌트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윤 씨의 머리 좋은 배우로 유명하시니까 그 쑥스러워도 갑자기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? 아이고. 노안들이 가장 부러워한다라는 이유. 노안? 노인이 아니라 노안? 알죠.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뭐요? 자, 아니 그럼 나라는 자 노안들이 가장 불안한 나라? 저 나와서 이렇게 자 노안들이 가장 불안하는 나라는? 네, 장나라죠. 장나라. 근데 그렇지 않아요, 절대로. 예.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니 가까이 봐서 모르겠는데? 가까이 보면 더 잘 알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방부제죠, 방부제. 방부제, 진짜. 네, 오늘 최파탑 VIP 파티네요. 최강동안 VIP 최하정 언니, 그리고 장나라 씨, 그리고 엄친아 VIP 이상윤 씨. 드라마도 당연히 VIP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본방사수 예약하겠습니다. 예. 에러.